내일장은 휴일인 날 보니 이제 휴식을 하게 되는데 FOMC 회의 결과 후의 시점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초가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을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적인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좀 이 증가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멕시코 도주국가스나 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든지 이미 수주했던 해외 대형 현장에 대한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경우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화공 부분 중심으로 좀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고유가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2분기에도 해외 수주에 대해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올해 투자를 한 450억 이상 50억 달러 이상의 이제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EPC 전환 프로젝트에도 계속적으로 좀 힘을 썼었고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실을 계속적으로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수주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수주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추세를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편성 자체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특히나 최근에는 건설주에 대해서 역시나 투자 심리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월봉 흐름도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3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메이저의 수급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6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오늘까지 들어왔고요. 오늘장은 또 양매수가 붙어주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1.5%대 상승력 26,450원의 흐름인데요. 금요일날 시초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합니다. 하나는 카드 수수료이고요. 또 하나는 현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자 수익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경영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갈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할 겁니다. 필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 소비에 대한 결제는 카드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결제가 98%까지 높은 국가입니다. 카드 결제가 늘어나는 건 그 결제 대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카드 수수료의 카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카드의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사치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충격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필수재, 예를 들면 쌀이나 과일 같은 농산물이나 뭐 샴푸나 린스 같은 공산품들, 그 모든 것들은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결국에는 결제는 또 카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카드에 대한 결제 수수료가 늘어나고 그것이 삼성카드는 물론이고 기타 신한카드나 현대카드나 카드 회사 전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늘어나고 2분기, 3분기, 여름이 있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피크를 찍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2분기와 3분기까지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 또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기 단기 순이익이 1,600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삼성카드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7,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진입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대내외 흐름들을 보면 삼성카드 악재로서 좀 움직일 만한 흐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삼성카드 0.6%대 강보합권으로 오늘 마감이 됐네요. 33,450원인데요. 목표가 37,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